아우카 염보성 선수가 드디어 개인 리그에서 만났습니다. 2007 시즌 정기 시즌까지만 해도 프로리그 8강 중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챙겨주는 1, 2등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만큼 프로리그에서만 4번 싸웠어요. 네, 네. 천상욱 선수하고 염보성 선수가 염보성 프로리그에서의 누적 승률 1위 염보성, 3위 전성입니다. 프로리그에서의 누적 4승 4위 전상욱, 5위 염보성. 이 둘이 하여튼 프로리그에서는 이재동까지 이제 딱 이렇게 껴줄 수 있고 그 셋이 프로리그에서 최고예요, 최고. 그럼요. 예. 자, 그러나 지금은 개인리그입니다. 개인리그 그것도 차기 스타리그로 진출하는 그 티켓 한 장을 놓고 전상욱과 염보성이 싸웁니다. 승자 확인하시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전상욱 선수의 진영웅. 전상욱 선수는 11시였고요. 자, 그리고 5시. 염보성 선수의 진영에 염보성 선수 갈색. 전상욱 선수 입장에서는 뭐 물론 뭐 다른 타정 적전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썩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하여튼 염보성 대 전상욱이 프로리그에서만 네 번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전상욱 선수가 2005년도에서 2007년을 거치면서 그 3년간 네 번의 대전 중에서 3대 1로 전상욱이 앞서 있는데 근데. 또 한 가지 그 주목해야 되면은 가장 최근의 경기는 염보성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이제 백마고지에서 있었던 경기입니다. 참 염보성 선수는 2007 시즌 최고의 테란 기록도 74% 테란전 특히 그러나 지난 듀얼 토너먼트에서도 테란에 막혀서 스타리그 그것도 이재호 선수에게 막혀서 스타리그 못 갔고 그게 벌써 1년째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이재호 선수를 꺾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과연 야 드디어 스타리그로 갈 수 있을지 정말 이를 악물고서라도 염보 선수는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말아야 됩니다. 상황이 본인이 여지껏 그려왔던 것처럼 똑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은 오늘 이긴 이재호 선수를 봐서라도 그렇게 장기전의 혈전을 펼쳤는데 말이죠. 그럼요. 자 염보성 선수는 사실 이제 겨우 세 번째 스타리그 진출을 노리는 거예요. 사실 근데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염보성 선수는 정말로 이 승패라고 하는 게 뭐 지고 싶어서 지는 것도 아니고 미안해야 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 심리적으로는 약간 미안한 생각이 들 겁니다. 이재호 선수에게 염보성 선수가 이제 구도상 승자전 가고 그럼 이재호 선수는 고맙다 이러면서 패자전에서 안기호 선수를 잡고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염보성이 1위를 진출하고 최종적으로 뭐죠? 이 그림이 이제 1경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서로 간에 얘기한 그림일 거 아니에요? 그럼요. 뭐 이렇게 됐으니까 어쨌건 그 동료 이재호 선수를 이기고 올라간 만큼 염보성 선수는 스타리그를 가줘야 이재호 선수에게 좀 불미안한 거예요. 가장 최근에 페이스는 확실히 염보성 선수가 앞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전상욱 선수의 흔들리는 모습이 여기에서 염보성까지 잡고 스타리그로 가면 다시 또 전상욱 선수의 단단한 모습 저희가 또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출발 자체 그리고 서로 간의 위치 이런 것들이 아주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앞선 경기처럼 이제 원팩 더블 커맨드 형태로 출발하게 되고 아무튼 그 전상욱 선수는 이 맵에서 테란전은 이제 공식전은 없었고요. 예선에서 1승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염보성 선수는 3승 2패의 공식전을 몽환해서 했습니다만 테란 대 테란전은 신희승 선수에게 역전승한 게 유일한 기록이에요. 그때도 사실 염보성 선수가 좀 꽤 어려운 경기였는데 정말 뒷심을 발휘하면서 역전을 했었죠. 똑같죠? 네, 원팩 더블 커맨드. 그러네요. 바로 타이밍도 거의 비슷하게 가져갑니다. 자, 몽환 2에서 펼쳐지는 최종전. 전상욱 선수는 8번째 스타리그 진출을 노리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염보성 선수는 3번째 스타리그 진출을 노립니다. 결국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뭐 이번 테란전은 드랍십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뭐 현재까지의 분위기만 가지고 봐서는 4경기 못지않은 그
상당한 장기전이 될 것 같은 생각 좀 들고 그러죠. 네. 네. 일단은 아주 예. 멋진 교전이 펼쳐지고 이럴 때를 대비해 갖고 초반에는 약간 좀 제가 이제 톤도 좀 낮추면서 체력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테란이 세 명인 조가 세 개나 됐었어요. 근데 앞서 그 저희 수요일 날 펼쳐졌던 경기에서 그렇게 장기전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재호 연보성 그리고 전상욱 연보성의 경기는 또 어떨까요? 투팩 올라가고 있고 역시 연보성 선수 마찬가지죠. 뭐 장기전이 예상된다, 뭐 단기전이 예상된다, 뭐 이런 말은 전혀 뭐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장기전이 예상된다고 한마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똑같네요, 진행 상황이. 네, 지켜보는 팬 여러분들은 진짜 선수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스타일이 그렇고 이거 진출이냐 아니냐인데 중계진들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다만 지금 뭐 뭔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진짜 저희 수요일에도 그랬습니다만 오늘도 하루 종일 말하면 머리가 멍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까 제가 거기다가 오늘은 낮에 그 마재훈 선수의 경기라든지 좀 전에 그 안기현 선수의 경기 등등도 그렇고 사람 중계하면서 참 흥분하게 만드는 이런 경기들이 오늘 여러 경기가 좀 있어가지고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전성 선수의 압박이 먼저 시작됐고 그러네요. 그것도 아주 먼 거리에서의 벌처를 통한 주의 이해. 예, 그것은 연보 선수도 눈치를 채서 일단 마인에 대한 어떤 피해를 특히나 지금 정도 보유하고 있는 탱크만으로 갔을 때는 마인에 들어가요. 예, 마인에 노출이 되거든요. 야, 서플러 순간 대처. 정말, 연보 선수 정말 좋았고 그런 서플러 인한 순간 대처와 뒤에 탱크도 있고 뭐 이런 것을 딱 판단하고 벌처 안 잃고 바로 빼준 전성 선수 판단도 좋았습니다. 11시 지역이 나오면 진출하기에 답답한 게 난감해서 태태전 할 때 테란들이 좀 싫어하는 면이 있지만 멀티 먹기 쉽다는 면과 또 5시 지역의 경우는 언덕지역으로 마인 대박! 아니 그냥 이게 탱크라 잡아야 되거든요. 탱크라서 나오네요. 마인! 이야 탱크를 잡았고 탱크 다 잡았어요. 그래도 이 정도 흔들리면 꽤 나가는 거거든요. 마인 두 기가 탱크를 때렸는데 마인 한 기가 먼저 터지면서 나머지 마인을 없앤 그런 그림이었습니다만 어쨌건 똑같이 시작했는데 지금 피해는 그죠? 대비를 하고 선수를 짓고 나름대로 입구를 막아는 연보 선수가 휘둘게 당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사골리아트라고 볼 수 있는 이 스타포트가 들켰다는 거 이것도 영향이 있거든요. 물론 베럭스가 파괴되는 아픔을 겪긴 했습니다만 전사우 선수가 얻은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원래는 5시 지역이 나오면은 진출할 때 저 언덕 지역을 상대 탱크에게 장악당하면 정말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상욱 선수가 뒤로 빼고 마인으로 조여놓은 다음에 탱크 올 때를 기다리는 이런 플레이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전상욱 선수가 달려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전상욱 선수가 왜 달려들었느냐? 탱크 추가가 약간 늦어지는 면도 있고 연보성 선수의 탱크가 빨랐기 때문에 그 조이기가 여의치 녹록치 않을 것 같으니까 벌처의 마인 스피드 개발해놓은 김에 그걸로 재미 안 보면 손해다 이거죠. 그럼요. 와, 성과가 좋았어요. 그런 어떤 그 연보 선수의 스타포트를 확인했기 때문에 저 벌처도 혹시나 돌아서온 어떤 그 스타포트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벌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당한다면 정상욱 선수는 앞서 쌓아놓은 그런 이득들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겁니다. 기답심 올라갑니다. 일단은 앞마당에 있었던 병력들이 또 올라오기도 하고 기다리고 있네요. 네, 탱크. 이거 SCV 한 기도 못 잡고 빠져야 되나요? 이제 연보성. 자, 팩토리는 계속 늘립니다만 자, 초반에 크게 한번 타격을 먹은 연보성입니다. 역시 이제 못 봤죠. 네. 자, 길을 바꿔서 이제 앞마당 쪽으로 또 가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연보선수는 지금 상태에서 오히려 드랍십으로 어떤 그 큰 이득은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대를 묶어두는 플레이는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이타면은 센터 가서 어떤 그 자리를 잡는 소규모 병력이라도 가서 자리를 잡고 좀 이제 판을 넓게 그려야죠. 드랍십 두 기 오히려 전상욱 선수의 드랍십들이 자 골자 세웠고요. 역시 32개 똑같이 일단 움직입니다. 연보성도 여기는 석대군요.
중방으로 계속 가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양 선수가 어디 딱 한 군데를 공략하기는 쉽지 않고 확장 기지가 하나 더 늘어나는 시점에 공략을 들어가는 게 낫죠. 아, 지금 더 컴센스로 드랍십을 봤을까요? 뭐 살짝 못 봤을 것 같기는 한데 예, 또 그 드랍십이 예, 골리앗 태우러 왔다가 살짝 빠지는 타이밍에 또 컴센스 딱 찍히긴 했었거든요. 예. 지금 3쪽으로 또 나란히 SCV를 한 개씩 네. 그래도 다수의 드랍십을 확보하는 양 선수들이 결국 드랍십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선점인데 스캔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점에서 전성 선수가 좀 더 좋거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먼저 가서 뭐 짓고 있을 때 내려놓는다든가 그리고 오히려 자신은 멀티를 성공하고 이러면 이제 격차가 나는 거죠. 그럼요. 자, 어떻게든 초반 격차, 드랍십 석대까지 슬슬 또 따라잡고. 네, 지금 연구 선수 쪽으로 전산 선수 계속 좀 스캔을 사용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6시 쪽으로는 대럭도 가보죠. 준비 딱 해야 되는데. 넉대의 드랍십. 먼저 왜냐면 지금 대규모도 아니고 서로 간에 내기면 먼저 내려놓은 쪽이 유리하거든요. 그럼요. 훨씬 유리하죠. 자, 아무것도 안 걸리고 예. 쭉 내려오고 있어요. 이거 6시는 이거 완성시키기 힘들겠는데요? 어? 본진인가요? 어디로 갑니까? 야, 자리 좋은데요, 여기? 야, 6시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상대 본진 쪽으로 먼저 자리를 잡았어요! 네, 근데 이거는 먼저 내려오는 쪽이 물론 유리하긴 합니다만 네, 드랍십 어차피 4대 분량이고 이 싸움에서 약간의 이득을 본다 하더라도 연보성 본진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깔끔하게 막아내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6시를 무력화시킨 것도 나쁘진 않았다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혹시 이거 뭐 6시 이제 발견한 건가요? 몰랐던 네. 모양이네요. 예. 자, 그리고 최소한의 방향을 지지 모드가 늦어서 지금 좀 있죠. 손해를 봤습니다, 연봉 선수. 예. 그래도 조금은 손해를 좀 본 게 골리앗들이 앞으로 나가면서 좀 맞아주긴 했죠. 이야, 그래도 이거 다 잃었습니다. 예. 대패했어요. 네, 예, 전상 선수는 이제 발견을 했으니까 6시에 응징을 좀 해줘야죠. 네, 지금 연봉 선수가 그걸 딱 드랍십 태우는 거 보자마자 6시 쪽으로 손해를 한 것도 전상 선수의 드랍십에 대한 긴장을 하고 있는 거. 오히려 지금 8시 쪽은 막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멀티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지금 뭐 SCV도 몇 개 안 되는 거고 거의 남아있는 병력이 탱크밖에 없었는데 여기 탱크 내려놓으면 센터 띄우고 뭐 그냥 무조건 다 되는 거죠. 8시. 자, 그리고 드랍십은 예. 앞마당이 피었어요. 야, 이거는 참 전상욱 선수가 포인트를 잘 찾네요. 앞마당 앞쪽으로 정확하게 경기스 빠진 틈을 이게 찍습니다. 이게 잘못되는 전상욱 선수가 스텝을 잘 썼어요. 네, 먼저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 SCV까지 달려들어서 일단은 피해를 좀 최소화시켜야 된다. 꽤 많이 부적이 네. 됐습니다. 경력상으로 꽤나 좀 뒤쳐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런 플레이를 해준 거죠. 지금 완전 약간 경력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강제 공격도 드랍십 잡아주는 게 좋았거든요. 양쪽 다 지금 근데 이거는 막아도 연보 선수가 손해를 많이 본 겁니다. 네, 일꾼 동반에서 지금 데미지를 많이 입었어요, 연보성 선수. 그러면서 드랍십은 또 살려가는 전상욱이에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은근히 전상욱 선수가 약간씩 포인트를 따가고 있어요. 네, 연보성 선수가 조금 끌려가는 느낌이죠. 네, 선공격을 먼저 펼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끌려다녀서는 그렇죠, 가야죠, 연보성 선수도. 아, 이번에는 드랍십 5대 계속해서 맞기만 했던 연보성인데 자, 드랍십은 12시, 역시 6시 쪽도 같이 내려놓습니다. 아, 이러면 12시, 6시 가져가기도 녹록치가 않은 상태고요. 똑같이 가져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여보성 선수가 타격을 좀 더 입은 상태죠? 네, 12시는 센터가 완파를 당했는데 만약에 저 센터가 파괴되지 않고 잘 도망칠 수 있다는 논리에서부터 이렇게 되면은 여보성 선수가 지금의 공방에서는 조금 득점을 한 거라 봐야죠.
센터 쪽 비네랄 멀티가 전성학 선수 나와 있는 병력이 없어서 야, 이것도 변수가 되겠는데요. 이거 취소해야죠 뭐. 취소해야죠 저건. 네. 어? 네, 취소했어요. 근데 드랍십의 규모가 전성학 선수가 네, 연보성 선수보다 한 끼 좀 부족하죠. 예. 전면전을 했을 때는 분명히 연보성 선수가 다 쉬었다면 예, 은근히 저희가 돌아간 게 8시가 은근히 돌아간 게 지금 꽤 크거든요. 연보성 선수가 예, 이래저래 일꾼 동원해 갖고 수비하면서 일꾼 피해를 본 적도 있었고 아주 초반에도 약간 손해를 봤었고 등등. 근데 저 8시가 슬금슬금 은근히 돌아가고 전성 선수가 저기를 그 방치하는 게 네, 자원? 근데 오히려 연보 선수가 좀 더 병력이 우위가 있어 보이거든요. 병력은 확실히 많죠. 한 30 정도 많아요. 연보 선수가. 예. 연보 선수는 거기다 지금 미네랄 멀티 쪽도 들어가고 있고 8시까지 지켜내면 이거는 전상욱 선수가 재미는 봤는데 경기를 지는 예, 그런 결과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 포인트는 너무 크거든요. 자, 먼저 자리 잡은 연보성이고 오히려 지금 연봉 선수 이렇게 몰아치면서 8시 쪽에 대한 시선을 이곳에 묶어두는 효과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연봉 선수는 아까 전에 커맨센터가 6시 지역 선멀티가 완전 파괴된 게 아니겠죠. 그래서 미네랄 지역 네, 날려가지고 지금 또 여기도 차지한 거고 바로 수비하러 또 병력들 내려오고 있어요. 만약에 전상 선수가 여기를 타격을 주고 그러더라도 뭐 여기 타격 줬으니 멀티 상황 같지 뭐 또는 내가 유리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8시가 있기 때문에 오판이라는 거죠. 네. 막히는 분위기인데요. 자 그래도 드랍십에서 내리면서 아하 탱크는 걷어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나마 저 예 3시 지역 한 4시 지역 정도의 미네랄 멀티도 전상 선수가 타격을 못 줬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내가 좀 불리해 이렇게 생각도 하겠지만 그 전상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불리함이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불리하다는 네. 거예요 지금. 오히려 지금은 연보성 선수가 이제 8시 멀티가 이게 큽니다 지금 아주 자원적으로 이제 격차가 벌어질 수 있고 네. 오히려 1시 멀티는 뭐 아예 잃었어요 지금 짓던 건물 예. 네. 네. 또 6시 앞마당 아 6시라네 7시 앞마당도 예 네. 오 취하고 있고 그렇죠. 자 슬슬 오히려 연보성 선수가 좀 더 초반엔 두드려 맞았는데. 그 격차를 멀티 하나로 이렇게 확 뒤집어 버리네요. 미사일 터렛 때문에 이 가봐야 손해입니다. 오히려 드랍십을 잃게 되면 상대에게 역공을 허용할 수가 있죠. 네, 내리기는 내리겠습니다만 그리고 피해를 주긴 주겠습니다만 드랍십을 잃게 되는 거고 그리고 병력들이 와서 막으면 또 센터 완파되기 전에는 지켜낼 수 있거든요. 저 정도 숫자 드랍십이라면 계속해서 인버스가 많이 벌어져요. 예, 연보성의 저력은 어디까지인가. 예, 그 장기전 힘든 경기를 끝내고 나서 말이죠. 예. 축구 안 하나요, 저거? 아, 그냥, 아, 막는군요. 아, 그 몇 대만 때려치고 하게 하는 거. 그렇죠. 한시 라인 선수가 어차피 남북으로 전장을 다른다고 하더라도 가야 되는 거죠. 예. 아, 그러나 지상 쪽으로의 병력이 이곳 여기 타격받으면 진짜 전상욱은 연보도 너무 힘들었어요. 네, 이 정도 인구수 아까 보니까 한 40 차이도 벌어지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뭐 8시 멀티를 전상욱 선수가 아직까지 네. 모르고 있군요. 아, 8시는 깜짝같이 네. 몰라요. 모른다고 했을 때 결국 이런 소모들은 자원도 먹고 있는 선수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상욱 선수가 한번 밀었던 멀티이다 보니까 근데 연보성 선수는 거기 밀리자마자 보고 있거든요. 그게 심리적으로 전상욱 선수 홀을 엄청 찌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봤어요. 지금 봤습니다. 아, 전상욱 선수 예.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죠. 예, 예. 전상욱 선수도 얘가 약간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잘하면은 충분히 수 있을 정도의 한시 먹고 잘 버티기 모드 지키면은 200수 한 몰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뭐야 몇시가 지금 이렇게나 돌아가고 있어? 언제부터 돌아간 거야? 야 이거 굉장히 허리 찔렸는데 제대로 찔렸는데 생각하죠? 이거 맞는 거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뭐가 크죠? 근데 이거 걷어내는 동안에 여전히 8시는 계속 돌아가고요. 야 마인피에도 입지 않았어요. 한시를 그렇다고 해서 빨리 가져가서 지금 자원 채취를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격차는 이제 인구수가 이제 두 배 가량도 나겠는데요. 점차적으로 야
멀티가 은근슬쩍 두 곳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뭔지. 자, 그래서 8시 쯤으로 네. 갑니다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지금 70! 70! 네. 차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이거. 네. 네. 8시를 파악하고 거기에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정상욱 선수가 지지를 칩니다. 예, 연보성 선수 웃어야죠, 그럼요. 네. 아, 이지영 선수 팀원과의 그런 장기전을 펼치고, 그리고 1년 만에 올라가는 스타일인데요. 네. 이지영 선수 상대로 이곳에서도 이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표현해도 됩니다. 네. 아, 진짜, 연보성 선수도, 이렇게까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수고했다, 이런 얘기 해주고 싶네요. 연보성 선수가 정상욱 선수를 꺾고 자기 스타일로 가장 마지막에 진출합니다. 정상욱 선수는 아쉽게도 첫 챌린지에 참여하네요. 네, 감정이 그냥 숨겨지네요. 아이고 정말 예, 저희도 예, 귀엽네요. 장기간 경기하면서 좀 예, 힘들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네. 피로가 싹 가시는 듯한 예, 굉장히 시끄럽고 네. 맑고 아, 정말 때묻지 않은 그런 미소였습니다. 네. 예.